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실 염차염차 염승환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또 오늘 개장전 상황 그리고 여러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빠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아 근데 아까 뭐 박병찬 부장님 잘 얘기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약간 이제 그 오늘 같은 날 참 이게 그 포지션에 따라서 정말 기분 또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백신이 나오는 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네네. 건데 본인 포지션이 너무 또 언택트에 치우치신 분들은 아마 울상이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크실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언택트가 과연 끝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컨택트 기업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리 좀 사놔야 되거든요. 포트에 네네네. 어느 정도 담아놔야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오늘 이미 올라가서 뭐 그걸 내가 트레이딩 잘하신 분들이야 잘하시겠죠. 네네. 사가지고 뭐 오늘도 뭐 한 5, 6% 또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분들은 뭐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그게 단기 매매 잘 못하신 분들은 네. 오늘 같은 날 아 이제 드디어 백신 나왔으니까 컨택 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대세가 되고 모든 걸 다 장악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오고 흥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컨택이 그러니까 꼭 컨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행주도 뭐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행을 뭐 여행주가 오늘 상한가 갈 수도 있는데 네? 당장 여행을 사실 뭐 백신은 내년 하반기에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아직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내년 올해? 하반기 대야 일반인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로 봤을 때 왜냐면 그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량으로. 네. 아니 뭐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 미국만 네. 맞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이제 공장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다. 우리나라 그 CMO들 있죠 CMO. 네. CMO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도주 네. 1억 도주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10%는 한국에 냅두고 가기 뭐 이런 거 없나? 그러면 좋죠. 그러면 다행인데. 아, 공장에서 빼돌리기라도 해야죠. 예. 빼돌리기. 빼돌리기. 그건 뭐, 우리 국민 건강이 먼저지 뭐. 예. 맞아. 우리가 살아야지. 네. 그래서 이게 컨택도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는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주는 좀 파티가 펼쳐지겠죠. 컨택주들의 파티가 펼쳐지니까. 네. 그거를 좀 미리 선점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내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또 기회로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이걸 또 초장기로 좀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일 고민이 언택주인데 네. 아까 박병찬 부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거기에 일별 좀 동의하는 게 언택도 언택 나름대로 다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스테이 앳 홈,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수혜를 많이 받았던 업종들. 네. 뭐 특히 이제 사실 뭐 가전제품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가구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올해 너무 성장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백신이 나오면 내년도에 성장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뭐 줌비디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진단키트 당연히 이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일시적인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뭐 아까 아마존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뭐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겠죠. 금리가 튀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단기 조정은 나오겠지만 이들의 성장성을 뭐 의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각자 오늘 한번 장중에 너무 시세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정말 한번 천천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증권사 자료라도 좀 찾아보셔가지고 네네. 코로나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도 흔들림 없는 기업이면 뭐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타격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현금화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백신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괜찮을 네. 종목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을 못할 기업.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컨택주, 언택주를 들고 계신 분들 중 두 가지 부류가 있지. 하나는 아, 상당히 드신 분들은 그래 그죠? 네. 어, 좀 주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손실이 나 있어. 이게 진짜 고민 아니야? 언택주 그죠? 중에? 언택주도 손실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그 인터넷주 아, 고점에 들어가서 10% 이상 물린 분들도 있고 그렇다니까. 네. 그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어떻게 손실 난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났는데 지금 다른 거 막 떡상하고 있는데 내 거는 떡나가고 있다. 우울하죠, 진짜. 사실 우울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러니까 그 인터넷 기업은 저는 나쁘긴 안 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든 건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를 예를 든다면 이 기업들이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장기적인 성장이 꺾일 거냐 그렇게는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밸류는 더 낮아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물려 있다면 좀 저는 뭐 그래도 좀 홀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시적인 수혜받은 기업들 있잖아요. 올해 반짝 그런 기업들은 손실이 크더라도 저는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손실이 크더라도 네. 그런 거는 일시적인 수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시 한번 또 팬데믹이 발생해가지고 그 난리가 난다면 또 올라가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하.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좀 교체 매매도 한번 그런 기업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네. 일시적이야? 저요? 전 왜 이렇게 장탄식을 내시나? 아 일시적인 수혜를 봤다면 손해를 설령 받더라도 과감하게.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게 일시적이고 구조적인 거죠. 오늘 좀 왜냐하면 워낙 또 많이들 내용들 들으셨으니까. 근데 손은 안 나가겠죠. 사실 뭐 손해 보고 팔긴 쉽진 않은데. 근데 뭐 제 경험상도 그런데 이런 이제 엄청나게 좀 뭔가 변화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네. 시장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걸 생겼을 때. 근데 이게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경제는 정상화되거든요. 그럼 기존의 틀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상관이 없는데 일시 수혜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좀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오늘 또 화두가 그거네. 네, 내게 일시냐 장기냐. 네, 그거 진짜 그 고민. 당신은 일시입니까? 장기입니까? 네. 아 근데 뭐 여러분들 뭐 계좌에 또 자산이 달린 거니까 네. 정말 냉정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유연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네. 그 일시냐 저기 장기적인 추세냐의 기준은 이익 성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 적어도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분기별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이건 일시는 아니지. 네, 일시는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설사 백신이 나와서 경제가 정상화 됐을 때 이 기업의 매출이 꺾일 것이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서 정상이 됐을 때 이 기업이 추억의 회사가 될 거냐.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어. 추억의 회사. 아련하게. 그때 그런 회사가 있었지. 노스텔지어 회사. 그때 참 그거 참 괜찮았는데. 네. 이런 회사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네. 아. 추억의 회사가 될 거냐 아니면 지금도 우리 옆에 있을 거냐. 건강하게. 네. 그 생각.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뭐 수혜를 받은 이제 업종들 특히 뭐 의료 관련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요 기기 만드는 데든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든 네. 뭐 이렇게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은 내년까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네. 그런 거를 좀 너무 반영을 많이 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미. 예. 네.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도 보세요. 2차 네. 전지를 내년 보고 투자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2025년까지 30년까지 성장하는 그렇죠.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걸 당겨서 지금 막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기업들의 그 이렇게 주가 급등한 기업들 있잖아요. 예전에 주도주 보면요. 이익의 고점하고 주가의 고점이 완전히 달라요. 주가가 아니, 먼저 빠져요. 마스크 같은 것도 네. 그런 거예요. 마스크도 지금 엄청 공급 초과돼 가지고 네, 공급 중에도 늦게 마스크 공장 차려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아, 월급을 못 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아, 하는 지인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마스크 지인도 있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건 추억이 되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뻔히 아시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잘 진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얘기할까요? 제가 네. 준비한 거 오늘 뭐 다 백신 얘기만 이제 하시니까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어제 기사 보다가 이거는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한 기자분이 이걸 쓰셨더라고요. 기재부에게 이제 주식 투자를 좀 권한다고 기자분이 쓰신 건데 그 얼마 전에 그 기재부 간부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하냐고. 근데 그런 도박성 놀이를 해본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재부 간부가.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도박으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기자분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자금 수요를 받고 그죠?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되고
그 자금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그다음에 회사는 이제 주주의 투자금으로 성장하고 주주는 이제 그 열매를 나눠 먹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인데 이걸 이제 너무 도박으로 좀 치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노름으로 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모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쓰셨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저도 좀 증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증권사가 하우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도박장에.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좀 뭐 기재부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좀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아직도 너무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옛날부터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한 이유도 이게 사실 그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부모들이 그 자본시장에 지금 뛰어들었고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 이제 네. 부모들이 근데 이제 아버지 세대처럼 일개미만 돼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아버지가 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이 또 절박감으로 뛰어드신 또 2030 세대도 되게 많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한마디로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투자자들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 기자분이 좀 화가 나서 쓰신 것 같긴 한데, 예, 좀 그 주식 투자는 뭐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뭐 이게 도박은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투자고 그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열매로 나눠 먹는 거니까 좀 우리 한국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네. 바라봐 주셨으면 저도 좀 하는 생각입니다. 자. 하우스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표현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우스? 네. 하우스. 증권사를 우리가 통해서 하우스라 그러거든. 네. 그 하우스에서는 지금 얼마 봐요? 뭐 이렇게 네. 물어보거든. 네? 실제로 그 그냥 이 업계에서는 관용적으로 그렇게 네.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월가 하우스들이 뭐 약간 좀 도박장 느낌이 나는군요. 네, 도박장의 그 하우스 느낌. 자, 기재부 주식을 좀 해라는 뭐 이런 기사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얘기인데 반도체 생산에 그 미국인을 투입을 한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네. 네, 그래서 TSMC는 이미 이제 반도체 공장 그 짓는다고 얘기를 네. 했었고 삼성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증설을 하겠다는 이제 의지로 보이고 삼성전자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좀 아직은 좀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채용을 했다는 건 뭔가 이제 늘린다는 얘기니까 네. 굉장히 이제 증설은 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하고 좀 그 기준 바이든 노믹스가 뭐 다른 듯 하지만 약간 이제 비슷한 점은 어쨌든 미국의 그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진 않을 거고 네. 대국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도 이게 트럼프처럼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뒤에서 좀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제 미국으로 좀 계속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반도체 얘기하면서 좀 나왔던 게 어제 그 마이크론이 주가 좀 오르긴 올랐는데 176단 낸드 플래시를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SSD 향으로. 네. 그래서 이게 보통 128단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쓰였는데 176단으로 가면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이 싱글 스택 한 번에 이제 그 반도체 이 낸드 플래시 이 그 세워놓은 거를 뚫는 게 아니라 네. 두 번에 나눠서 뚫어야 되거든요. 이 단수가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더블 스태킹이 이제 대중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또 낸드 플래시 관련 업종에 좀 영향을 네. 줄 수 있으니까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곧 시작을 하겠네요. 네. 예, 지금 뭐. 호텔 관련 또 항공 많이 오르는 모양입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제주항공이 한 20% 정도 급등할 것 같고요. 네. 뭐 지수도 역시 좋습니다. 지수에도 뭐 좋죠. 사실 뭐 이게 어쨌든 호재니까 지수도 한 20포인트 정도. 근데 역시 코스닥은 바이오하고 그 성장 기업들이 많으니까 하락 출발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3포인트. 나스닥이 거의 연동돼요. 사실 코스닥은. 네이버가 한 4% 네, 마이너스. 그래서 네. 오늘 언택트 기업들은 조금 우울할 수밖에 없는 날이고 컨택트형 기업들은 좀 활짝 그러네요. 웃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장이 그냥 이제 양극화돼 버리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갈라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뭐 종목들이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뭐 교집합 얘기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는 약간 언택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컨택트가 돼야 또 이게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 예전에 그 이은태 연구원님도 나와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반도체가 중간재인데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가서 출근을 해야 뭐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당연히 생산이 지금 못 됐는데 만약 백신이 나오면 생산이 정상화되면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또 컨택트 수혜주기 때문에 반도체는 약간 제가 볼 때는요. 예. 언택 컨택으로 나누는 것 플러스 오른 종목 빠진 종목을 거기에 결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굳이 컨택인데도 네. 컨택인데도 많이 오른 그 성장성 때문에 언택은 아닌데 컨택인데도 네. 많이 오른 종목도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많이, 예. 네,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많이 빠진 종목으로의 이전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씀 뭐 잘하신 대로 컨택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화학업 종이나 예. 아니면은 그 요새 제일 핫했던 게 사실 그거잖아요. HMM 같은. 지금도 많이 오르긴 네. 해요. 근데 그런 HMM.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좀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이 언택 환경에서도 엄청난 지금 상승을 보였는데 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역방향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조만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고 완전히 눌려있던 기업들이 가겠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오늘 보면 대표적인 게 S-OIL 같은 정유주 예. 뭐 거의 오르지 못했고요. 호텔신라 같은 이제 그 면세점도 9% 예. 파라다이스가 12%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그 김프로님이 정말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예. 아예 그냥 컨택인데 못 갔던 기업들만 오늘 다 일제히 오전부터 그냥 치솟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들도 이거 컨택이거든요, 사실. 네, 컨택. 재생에너지가 언택입니까? 컨택.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뭐 송유탄 만들어야 돼, 풍력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컨택이에요. 2차 전지도 사실은 전기차도. 네. 근데 그 기업들은 이제 성장주라는 이제 그렇죠. 가치 프레임에 네, 엮여 있다 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날 안 좋을 수밖에 없으면 네.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완전히 눌려있던 기업들이 다 일제히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 최소 5% 이상씩은 또 많게는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 좀 네. 나와지고 있습니다. 보합권까지도 못 받쳐주는군요. 네.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아무래도 시총이 큰 기업들이 다 대부분 그런 좀 아, 성장주, 그렇군요. 성장주가 많아요. 네. 시총 관련주들이 뭐 시총 크고 그냥.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뭐 2차전지, 10위까지 보시면 2차전지 시총 네. 크고 이러니까. 삼성전자도 약하고 사실 네.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뭐 시총 10개 중 그렇죠. 상위 10개 중에 7개가 하락하니까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국내 증시에도 약간 이제 화학주도 오늘 못 오르는. 예. 네. 그래서 미리 올랐던 기업들만 좀 그렇죠. 미리 올랐던 기업 빠지고 철저하게 피해주 중에서 정말로 정말 이 기업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기업들만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한 3포인트 정도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은 지금 급나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47%. 네. 네. 그래서 증시에는 이게 우리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호재지만 증시 자체가 그동안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왔고 성장주에 높은 밸류를 줬는데 이게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좀 반대급부가 좀 나와버린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톤이 다 냉정을 유지해야 되고 네? 너무 방불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제 어제 미국장을 너무 냉정하신데 너무 냉정들었죠 네. 보니까 신기하네요. 근데 아마 한국 시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바로 그게 나왔으면 네. 일단 아. 증시가 다 급등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어제 미국장도 전강후약이었으니까. 네. 근데 오후 되니까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 차린 거죠. 네. 이성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투자분들은 이미 밤에 다 이런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정하게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도 좀 좋지 않은 게 개인 투자자들만 오늘은 뭐 일단 빠지니까 좀 사시는 것 같은데 일단 1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외국인이 사실 주도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양시장 합쳐서 한 600억 이상 지금 매도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오늘은 좀 매도하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고요. 역시 섹터 쪽으로는 항공주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항공주, 네. 여행주, 카지노 면세점, 정유, 또 해운. 뭐 백화점 예 이런 영화관 관련주 네. 이 CGV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거의 망할 뻔했잖아요. 사실 영화관 아무도 안 가니까. CGV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존니 대표님 강연하자.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사람이 없어요. 강연해 강연. 아. 예. 영화관이 안 채워
아니, 안 찾아서 그런 건 아니고 CGV에서 초대해가지고 전지 대표님 강연해요. 강연. 네.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좋은 분위기고 반대로 바이오는 오늘 좀 완전 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이 잡힙니까? 지금 현재?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양시장 모두 다. 일단은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선수들이 냉정하네. 예. 일단은 이걸 오히려 좀 호재성 재료로 그냥 차익 실현 기회로 그냥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코스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 백신이 나오면 네. 기존의 진단 키트나 경쟁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이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노력은 했는데 이게 이제 백신이 나와버리면 먼저 누가 만들어서 판매하냐의 문제인데 백신이 나와버리면 이제 유전 뭐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도 그렇고 모멘텀이 꺾여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그쪽 섹터들은 다 지금 분위기들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주는 좀 나쁘진 않아요. 백신주는 아무래도 이 CMO 이 대량 생산 가능해지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백신이라는 큰 호재가 나왔지만 증시 분위기는 좀 사뭇 정말 다르게 굉장히 좀 썰렁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약간씩 좀 밀리면서 예. 시장은 일단 그리고 또 최근에 장이 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일단 뉴스에 좀 팔자 이런 좀 분위기도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오늘 또 체크해 주실 것들이 좀 있죠. 네 오늘 뭐 말씀드린 오늘 이제 일정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새벽에 그 MSCI 반기 리뷰가 있으니까 네. 종목들 한번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뭐 강원랜드 CJ CGV가 이게 컨택트 기업들인데 오늘 또 실적 발표 있으니까 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만 몇 개 좀 말씀드리면 10월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어제 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어제. 잘 나오겠죠. 네. 순수 전기차가 10만 대 팔렸고요. 네. 한 119% 증가했고 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내년에 55만 대나 생산한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 판매가 지금 연말까지 한 10만 대 정도 이상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거의 5배가 좀 늘어난 수치니까 굉장히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잠깐 제가 현대차도 좀 언급드렸지만 그 한국산 전기차 맡겠다는 미국 대통령이랑 기사가 하나 있긴 있는데 바이든이 지금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든 차에 한해서만 네.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출한 차는 이렇게 수입된 차는 거기에는 보조금을 안 주고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 네? 위주로만 하겠다.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 뭐 있어요? 미국의 GM 있잖아요. GM 볼트 대표적으로. 예. 그리고 뭐 도요타는 만드나요? 미라이 같은 거 아직 안 만. 아직 예, 전기차는 안 내고 있어요. 걔는 그쪽은 다 하이브리드나 예. 수소차 몇 개 만들고 있고 대부분 하이브리드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도요타는 지금 전기차에 너무 늦어가지고. 네. 예. 아직은 좀 존재감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그 예전에 그 오바마 때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미국 내 자동차 연비가 23.2km 미달하면 $14 벌금을 매기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네. 트럼프가 없애버렸거든요 그냥 이 정책을 이제 연비 네. 규제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없애버렸는데 아무래도 그때 또 부통령 아니었습니까 바이든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연비 규제 들어가면 이 내연기관차한테 이게 페널티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네. 그럼 전기차 강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의 고민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울산 공장에서 이거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를 이거를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만약에 울산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 이게 보조금 혜택을 전혀 못 받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어 노조 승인해야 네,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안 가면 현대차는 가격에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좀 현대차도 좀 고민이 되게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현대차가 그 LG화학하고 수조원대 규모 인도네시아 배터리 합작법인 그 설립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둘 좀 약간 사이가 좀 틀어졌잖아요. 최근에 그 화재 사고 때문에. LG화학 그 배터리 EV 코나 EV. 참 지난번에 그 저 이건희 회장 그 저 장례식장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팰리세이드 몰고 직접 몰고 네, 네, 네. 네. 야, 그래 딱 그거 보면서 좀 그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됐거든. 야, 현대차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딱 그러더라. SDI죠. SDI야. 그렇게 얘기해. 예.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맞아요, 맞아요. 네? 예. 특정 종목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왜 저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네? 의외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삼성 자동차가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 있을 때 했잖아요. 그럼 현대차에선 되게 기분이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지, 예. 그래서 그때 앙숙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이제 후손들이 네. 손을 어떻게 맞잡는 모습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EGMP라고 그 배터리 이제 그 전기차 플랫폼으로 내년에 현대차 나오는데 1차가 SK이노베이션, 2차가 LG화학이었는데 삼성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제 3차가 남았는데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하고 LG화학은 조금 이제 배터리 법인 설립은 좀 연기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고 오늘 좀 현대차 얘기가 많은데 뉴스가 좀 많아가지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건 또 호재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출범할 때 그 무역합작법 232조를 좀 폐기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의 최대 25% 고율관세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카드를 예전에 만지작거리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이 되면 좀 뭐 이거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로봇 회사거든요. 네. 예, 네, 2017년 그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던 건데 꽤 큰 회사인데. 예, 네, 1조 정도에.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기사가 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저도 그래서 한번 기사 찾아봤더니 그 개를 닮은 로봇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고태봉 센터장이 그 보여줬잖아요. 예, 아, 예, 그거 아, 개처럼 뛰어다니는 거. 네네네. 예, 그거를 인수할 수도 있다고. 네. 그게 보니까 이제 예,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예전에 그 석유 탐사 기업에 석유를 탐사할 때 사람이 가서 하기가 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 개를 먼저 보내서 정찰시키고 그런 기능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의료진하고 이렇게 환자들이 접촉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의료진이 네. 접촉을 하면 감염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 좀 분리할 수 있게 뭐 약간 안내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개가 이 개 로봇이 그래서 원격 의료 지원도 좀 하고 그런 좀 쓰임새 있는데 현대차가 근데 왜 갑자기 이 기업을 인수하는지는 아직 뭐 내용까지는 안 나왔는데 현대차도 어쨌든 이런 쪽에 대한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산업에 네. 대해서. 그렇군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미국의 그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는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아, 네. 예. 그분이 오늘 연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좀 임팩트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예. 만약에 재무장관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올 텐데 네. 여기에 대한 연준의 또 우리가 생각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 그래서 오늘 이거는 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분이 재무장관으로 거명이 돼요? 거명이 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재무장관. 연준 이사가? 예, 연준 이사인데 아, 첫 여성. 의미 있겠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재정 이른바 폴리시 믹스를 해야 된다는 상황 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네. 한 몸처럼 착 유기적으로 돌아가줘야 되거든. 예. 그죠? 그래서 이 연준 그 잡커리를 가진 사람이 재무장관이 네.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성향이 되게 뭐 비둘기파라고 비둘기파죠. 네, 굉장히.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비둘기파 이분이 어떤 또 발언을 해줄지 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장이 다시 좀 다시 회복되네요. 예, 네. 네, 뭐 보니까 회복이 된다는 게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군요. 자 오늘 아침 역시 좀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했어요. 뭐, 네. 뭐 종목은 더 있는데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그래. 같아가지고 예.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